거기에 보면 이제 계사가 있고 정사니까 이게 원래 불속이 완전히 주변이 다 뭐야 불속이죠. 이 계수가 전혀 뿌리가 없어. 그렇죠? 이거 완전히 뭐야 이거 불속에 그냥 이거 완전히 이건 날라가 버리지 그냥 왕한 불속. 왜냐면 목생화 해가지고 완전히 불밖에 없잖아. 그렇죠? 불덩어리 속에 계수 하나니까 이럴 때는 이게 다 증발했다고 봐. 증발. 증발해 버렸다. 이렇게 봐. 왕설이나 증발해 버렸다. 이게. 증발해 버렸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적폭우주로 본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게 이것도 이제 이런 경우에는 뭐야? 적폭우주니까 목화가 금수를 제압하는데 지금까지는 이런 게 있으면 이제 계수가 있는데 합의로 허투했으니까 합으로 잡아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그렇지만 합이 없더라도 완전히 이건 날아가 버리죠. 불덩어리 속. 이럴 때는 적폭우주로 본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날아갔을 때. 전혀 뿌리가 없잖아. 그렇죠? 계수가. 그래서 그냥 반적폭우주로 봐도 되고 적폭우주로 봐도 되고. 그런데 저 여기 보면은 저 갑목이 이제 인성에는 주로 인성이니까 인성은 주로 뭐라고 그랬어? 권력이라고 그랬죠? 이제 권력을 얻는데 식상이 관을 차 인성을 차고 있으니까 내 아이디어를 어디에다 제공해 주는 거야? 그 저기 인성, 조직, 직장이나 공직. 근데 이제 갑인목이 제압수단에 참여하면 주로 뭐라고 그랬어? 공직이라고 했잖아.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금수운으로 가면 대관을 하지만 목화운으로 가면 이게 인성이 허투했죠. 허투한 이 사람 목화운으로 가면 허투했기 때문에 공직을 해더라도 작아. 규모가 작아. 그렇죠. 뭐든지 큰 돈이나 큰 관을 잡으려면 뭐를 잡아야 된다고 그랬어. 관. 강한 걸 잡아야 돼. 강한 걸. 그 다음에 저기 고. 관고를 잡는다든가 그래야지 큰 관을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이제 근데 운이 이제 예를 들어 금순위로 쫙 간다. 그럼 뭐야? 원국에 있는 인성은 권력은 작지만 운에서 오는 걸 잡으니까 그러면 큰 권력이 되는 거야. 근데 운에서 목화운으로 갔다 그러면 뭐야? 큰 권력이 아니야 그때는. 요 이제 이렇게 볼 때 사주마 볼 때는요 공부를 뭐 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 사주만 봤을 때 왜 그러냐면 저 아니 이게 식상이 왕하잖아. 식상이 이렇게 왕한 사람들은 일단 뭐야? 머리는 좋지만 공부는 아니 운에서 봐야지 이제 대운에서도 보면 이게 운 거지 말고 이 사주만 보고 딱 얘기할 때 아 머리 좋고 아니지 식상은 이게 학문의 신이니까 식상 자체가 뭐라고 그랬어? 학문의 신이라고 그랬잖아. 그 다음에 인성이 허투해도 인성이 반대 세력이죠. 인성이 반대 세력인데 반대 세력일 때는 언제 공부가 되는 거야? 허투할 때가 공부가 되는 거야. 인성이 반대 세력인데 왕하다. 그럼 뭐 공부하고는 인연이 없는 거야. 이 자체로 봤을 때 또 인성이 허투했잖아. 그렇죠? 인성이 반대 세력인데 허투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렇지. 인성이 이때는 학문이 되는 거야. 인성이 반대 세력인데 허투했으니까 학문이 되는 거야. 만약에 근데 인성이 반대 세력인데 왕해다. 여기 계해가 있었다. 허투했을 때는 학문이 되는데 왕하면 뭐야? 이때 계해가 됐으면 공부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왜? 인성이 반대 세력인데 강해잖아. 그럼 공부 안 한 거야. 그러면 인성이 반대 세력이면 인성이 허투하는 게 좋아? 강한 게 좋아? 약한 게 좋잖아. 그러면 인성이 내 사주에 좋은 일을 했어? 못 했어? 했어. 좋은 일 했어. 왜? 인성이 허투해야 좋은데 허투했잖아. 그렇지? 왜? 반대 세력인데 반대 세력은 허투하면 좋은 거야. 왜냐면 적이 허투했다는 얘기는 뭐야? 적이 약하다는 얘기야. 그럼 내 적이 약하면 좋은 거지. 좋은 인성이 길이 됐으니까 공부한 거야.
인성이 개가 되면 인성이 귀신이 됐지. 그러면은 야 공부 안 된 거야. 그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인성이 있다고 그래서 뭐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기존 명리에서는 막 인성이 왕하니까 뭐 엄마덕 있고 뭐 부모덕 있고 조상덕 있고 뭐 어? 공부 잘하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그 말이 맞아 안 맞아? 틀려. 그러니까 틀리니까 그런 거를. 저건 인성일 때만 그런 거예요? 적부구조에서 적부구조에서는 적실이 강하면 전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럼 여기는 개수가 반대 세력인데 만약에 그게 아, 학문을 볼 때. 학문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지. 쉽게 말하면 내가 잡았으니까 좋다는 거지. 그렇지. 학문으로 볼 때 그런 거야. 학문으로 볼 때. 그 대신만 인성인데 만약에 이게 인성인데 저기 직장으로 본다면 안 좋은 거지. 직장으로 보면 안 좋은 거야. 왜 그러냐면 허투했으니까. 직장으로 보면 안 좋고 공부를 할 때 공부를 볼 때는 좋고. 근데 저 그러기 때문에 권력인데 이게 인성이 권력인데 허투했으니까 권력이 약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권력도 약하니까 인성도 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그거. 그러니까 이게 사주를 볼 때 이게 학문을 볼 때와 권력을 볼 때는 다르다니까. 학문으로 좋다고 그래서 권력으로 좋다 이게 아니야 그게. 그러니까 뭐를 이걸 갖다 놓고 이거를 뭐를 보느냐를 따라 달라지는 거야. 학문으로 볼 때는 허투해서 좋은데 권력으로 볼 때는 허투했으니까 권력이 작은 거지. 안 좋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자꾸만 그 정통명리 사고방식이야. 뭐 하나가 좋으면 그냥 다 좋고 뭐 하나가 안 좋으면 다 나쁘고 이렇게 보면 안 된다. 권력으로 볼 때 강한 게 좋다고 그랬어요. 권력으로 볼 때는 크질 않잖아 이게. 그러니까 그 대신에 크면 강하게 들어오면 또 잡을 수가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 잡을 수 있을 만큼 강하게 와야지 내가. 잡을 수 없을 만큼 오는 거는 소용이 없지. 그러니까 적보구조에서 적실이 오는 게 무조건 다 좋은 건 또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니지. 적포구조에서는 적신이 무조건 오면 나한테 좋은. 그러니까 거. 이거는 금수 이 계사니까 적포구조잖아. 이때는 금수운이 와야 좋은 거지. 강하게 와도 다 잡아먹을 수가 있으니까 적포구조는. 이 강하게 단지 아닌 경우는 있어. 언제 아닌 경우가 있냐면 적포 구조라도 그걸 잡아먹는 수단이 있잖아. 근데 그 수단이 깨졌을 때는 안 돼. 개사가 아니고 인사라면은 예를 들어서 내 사주에 적포 구조라도 그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이제 뭐 술토가 유금을 잡아먹는 거야. 적포구조야. 그러면 다른 수단이 없어. 이걸 유금을 잡아먹는 다른 수단이 없다. 이거야. 오직 뭐만 있어? 요것만 있다. 이 말이야. 그럴 때는 예를 들어서 진혼이와 진술충 때리면 이게 깨지잖아. 뭐 그런 특이한 경우가 있긴 있어. 특이한 경우가 있긴 있는데 그런 대부분은 금순이 오면 좋은 거야. 아주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어떤 그 특이한 경우가 있긴 있는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무조건 적포구조는 반대세력 오면 좋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 그럼 저기서 대사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임자라면은 정립합이 임자라면은 아 임자라도 안 돼. 임자라도 이게 왕하게 뜨면 정의와벌 해서 이걸 잡아먹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 왕한 거는 합도 안 된다. 합으로도 못 잡는다 그랬잖아. 그것도 그거지만은 반대 세력이 내 큰 세력을 잡을 수는 없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는 임자가 오면 이게 왕하니까 못 잡으니까 이 인성을 못 잡으니까 인성을 뭐로 본다 그랬어 이걸. 재로 보는 거야. 그래 관하는 사람이 아니야. 정유합이니까 연주에 있는 재를 잡아 먹었지. 연주에 있는 재를 먹었으니까 이 사람은 재를 하는 저 인성이지 인성. 어? 인성도 왕하면 뭐라고 그랬어? 재로 보라고 그랬죠. 이게 그래서 이게 인성 관하는 사람이 아니야.
인성을 완전히 잡아먹어야 관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 관하는 사람이 아니고 시주에 있는 재를, 밖에 있는 재를 취하는 사람이니까 장사하는 사람이야. 사업하고. 사업하고 장사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렇게 봐야 되는 거야.